15권 세조 5년 1월 29일 임자 세 번째 기사 1459년 명천순 3년 함길도 도반찰사 함치와 도절제사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경등이 오랫동안 외방에서 고생하나 서로 위로하지 못하였다. 지금 채찰사편의 잔치를 내어주니 경들은 마땅히 그리 알라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9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이조에서 경상도 풍비군사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본군은 문종의 태씨를 봉안함으로 인하여 지난 경호년에 현에서 군으로 승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향악에는 지금까지 옛날 그대로 교관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송육전을 상고하건대 지관 이상과 현관의 거울이 500호를 차며 모두 교관을 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순흥부가 본군에 합숙되어 생도가 갑절이나 늘었으니 청와대 육전에 의하여 교관을 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3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혜승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3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사장들에 나아가서 상참을 받고 윤대하고 술자리를 베푸니 종친과 승지들이 입시하였다. 판진주 목사 노숙동과 충청도 도우절제사 강군이 하직하니 도승지 조승문에게 명하여 소문을 가지고 가서 전별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3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예문 직제학 서강 사헌감찰 이근에게 명하여 잠서 주해를 편찬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30일 개축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도관의 정문에 의하거하여 아뢰기를 친착하여 결절하는 법은 이미 정지하였다가 곧 다시 시행하는데 이로 인하여 거짓말로 꾸며대는 일이 다단하고 쟁송이 번거롭게 일어나니 송사를 없애려는 본의의 의근함이 있습니다. 또 친착한 대장이 이지러져 없어진 곳은 상고할 근거가 없으니 더욱 불가합니다. 참컨대 거물어는 옛날대로 결성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친착은 갑을이 서로 소송할 때 본인이 직접 소송에 넣은 것을 말한다. 소송 기간 50일 안에 갑이나 을이 30일이 지나도록 직접 소송에 나오지 않으면 소송에 나온 한 편이 결절해서 이겼다. 결절은 판결이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30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사지에 거주하는 시을뚜 수주에 거주하는 어친애 모리안에 거주하는 만독하 발가퇴에 거주하는 김인일계 김지하리 동노아간 동양북에 거주하는 이창아 낭나수 낭구음부 아치랑비에 거주하는 낭시파치 오롱초에 거주하는 낭금새 초고지에 거주하는 김진가이 이파라소 김마신계 이눌구어근 등을 본천만으로 삼고 남라귀에 거주하는 첩고 동랑북에 거주하는 출량합 오치 안에 거주하는 수언두 무아계에 거주하는 저아소 상가하에 거주하는 이구 모리안에 거주하는 눌실 사지에 거주하는 홀실타 박가별라에 거주하는 매하, 벌린에 거주하는 어브네 오간주, 하다살에 거주하는 유고래실, 수소호에 거주하는 동칭통, 보청포에 거주하는 유아치하, 오롱초에 거주하는 살대, 하다사에 거주하는 김상장합, 오음해에 거주하는 고나읍다손, 여오에 거주하는 오와지아오, 건주에 거주하는 무양가 사한타 등을 본처 범안호로 삼고 부창에 거주하는 이파을씨 무아계에 거주하는 낭시가구 동양북에 거주하는 이마구 훈춘에 거주하는 김사로하 초고지에 거주하는 이여을을 건주에 거주하는 이모진에 등을 본처의 도만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혜승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처음으로 호빼법을 시행하였다.
국회법은 16살 이상 되는 남자가 차는 길쭉한 페이다, 앞면에 성, 이름, 나이, 난, 해의 간지를 새기고 뒷면에는 해당 관할의 날인을 찍었다. 폐용하기 위한 법제인데 태종 때 시행하였 되었는데 한때 폐하였다가 세조 5년 1459년에 다시 시행하여 거의 조선 말까지 시행되었다. 세조실로 15군 세조 5년 6월 1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도내 잡영이 높고 험하며 여름철에 비가 오거나 겨울철에 얼음이 얼면 길을 가기가 심히 어려우니 지금 동선역, 전령역의 두 역을 봉산에 옮겨 설치하고자 하는데 혹자가 말하기를 이 언동으로부터 들어가 마고 여질계현을 넘어 보재원 지석 아래로 넘으면 자비령의 위험한 곳을 넘지 않게 되므로 동선역, 전령역 두 역도 또한 반드시 옮겨 설치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경이 친히 그 편부를 살펴보고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15군 세조 5년 2월 1일 갑인 네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에게 유치하기를 양릉대군 이제가 지금 이천에 가니 경이 그를 잔치하여 위로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5군 세조 5년 2월 2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혜승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5군 세조 5년 2월 2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이제부터 재언 방첨 등의 이런 재언 제조와 같이 의논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5군 세조 5년 2월 3일은 병진 첫 번째 기사 친히 문선왕 제사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였다. 문선왕 공자이다. 세조실록 15군 세조 5년 2월 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친히 사직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였다. 세조실록 15군 세조 5년 6월 5일 무효 첫 번째 기사 혜승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5군 세조 5년 2월 5일 무효 두 번째 기사 친히 풍운 뢰우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였다. 세조실록 15군 세조 5년 2월 5일 무효 세 번째 기사 금판 충주왕사 이화가 졸하니 조회와 저자를 정지하였다. 명하여 치부 치전을 하게 하고 시호를 양정이라니 갑옷을 입고 싸우는데 공로가 있음을 양이라 하고 유순하고 강직하면서도 고종명한 것을 정이라 한다. 고종명은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음을 말한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5일 무오 네 번째 기사 우부승지 정식에게 명하여 가서 권은농 위의 사토가 무너진 것을 살펴보게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5일 무오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경상우도 처치사의 첩정에 의가 아뢰기를 병선장 등이 산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도 조정도 없이 고역의 일을 하니 그 동거하는 아우나 조카를 다른 역에 정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다른 역을 정하지 말도록 보호하여 존휼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정은 입역하는 정군의 집을 도와주던 여정을 말한다. 즉 봉족을 말한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6일 김이 첫 번째 기사 혜승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6일 김이 두 번째 기사 풍양에 거동하니 종친 및 육조 참판 이상과 야인 중주 이두리 등 7인이 어가를 수종하였다. 이두리에게 공시 환도를 내려주고 풍양의 내가에 이르러 방천을 만들 땅을 살펴서 정하였다. 돌아와 충훈부에 이르러 대청에 나아가서 임영대군 이구 계양군 이증 박종우 조회에게 명하여 수를 올리게 하고 또 종친과 제추들에게 명하여 각각 차례대로 수를 올리게 하였다. 어서로 말하기를. 여러 종친 제추와 공신은 나에게 있어서 쇠붙이의 자석과 같기 때문에 서로 합하고 능히 간격이 없으며 썹이 불에 던져진 것과 같기 때문에 기세가 성하여 막을 수가 없고 하늘이 땅이 하늘과 하늘에 대한 것과 같기 때문에 생성하나 의논할 수 없다. 하고 좌우에게 보이고 이날 일을 가지고 제목을 정하여 각각 시문을 짓게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혜승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7일 경신 두 번째 기사 판한성 심회의 집에 잔치를 내려주고 승지 등에게 명하여 가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였다. 그저 잔치 술판.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7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전 참이 함계이가 상중에 있어서 기력이 무엇이 쇠약하여졌다는 말을 듣고 주서 하한근에게 명하여 술과 고기를 가지고 가서 내려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7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이 예조의 사례기를 구례에는 문과의 회신은 예조에서 주관하고 예문관 집현전이 참여했으며 진사의 회신은 예조에서 주관하고 집현전에서 참여했으나 지금 집현전을 파하였으니 청컨대 문과와 진사의 회신은 곽간 관각 지재교 문신으로 하여금 시험에 참여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관각은 홍문관과 예문관이고 지재교는 교서 등의 글을 지어 바치던 벼슬이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혜성이 나타난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8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사정들에 나아가서 상참을 받고 조우게 하였다. 임금이 조용히 좌이전 강맹경에게 이르기를 태종과 세종은 모두 큰 덕이 있었고 영걸한 군주였으나 예를 만들고 악을 지어서 기관과 조정을 진선진미하게 한 것은 태종이 진실로 세종과 같지 못하였다. 아니 강맹경이 대답하기를 어찌 우일이 있겠습니까? 태종께서는 초창하던 시기를 당하여 다만 겨를이 없었을 뿐입니다. 세종의 정신은 실제로 태종의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하였다. 이어서 아뢰기를 건자의 승도들이 성행하여 민가와 저자에 섞여 살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청컨대 금지하는 법규를 세우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파괴하는 무리는 이미 양종으로 하여금 건방하게 하였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수령은 100리의 땅에 임금이 근심을 나눔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 간혹 탐한 무국 관리가 있어서 옛사람을 웃사람을 속이고 백성을 침학하니 성심에 질려하시어 친히 유서를 지어서 불법한 일을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인들이 한번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투장하여 고소하면 즉시 수령을 잡아오도록 하니 이로 인하여 여러 고을이 시끄러워지고 관리된 자가 두려워 몸을 움츠리고 감히 손도 제대로 두지 못합니다. 원컨대 고하라는 풍속을 금지하여서 편안하게 다스리도록 하소서 탐한 자가 있으면 마땅히 법대로 처치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진실 옳다. 수령이 한 고을을 오로지 맡아서 공공연히 불법한 것을 한 짓을 하여 백성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특별히 한때의 법을 만들어서 그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었으나 연구한 방도가 아니다. 하고 드디어 유시를 내려 여러 수령들에게 다시는 잡아오지 않겠다는 뜻을 효유하였다. 이어서 술자리를 베풀고 여러 대신에게 명하 일어나 춤을 추게 하였다. 강명경이 술을 올리니 임금이 그 손을 잡고 조용히 담론하였는데 강명경이 인하여 다시 승도의 맹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정한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호불의 인주이다 하고 강명경의 소매를 이끌고 강령전에 들어가 어서로 말하기를 조계로 인하여 강정승이 옛날 일을 이야기하였다. 정승이 크게 겸양하며 내가 소시의 식기를 가지고 보인다. 지극히 아름다우면 힘써 풀무질 하지 않고 크게 만들면 나타나는 자취 없다네. 기린의 발 오히려 급하게 편다 한들 대붕의 갈길 어찌 서둘러 재촉하리오 하였다. 진선진미는 더할수 없이 잘 됩니다. 투장은 투서고 고알은 남을 헐뜯기 위하여 없는 사실을 꾸며서 고해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8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중국인 송기 유수나 이광 등이 하직하니 흑마포 각각 두 필씩과 채난 광도와 도환구 각각 한 개씩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8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이조의 전제하기를 경관을 포함하는 등급은 1천 이상인 경우에는 삼상의 예의에 의하여 가자하나 수령은 육기의 내에 일천 구상인 경우에는 십상의 예로서 논하지 아니하므로 법을 쓰는 것이 같지 아니하니 지금부터는 십상의 예의에 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천은 포폄할 때 성적이 좋지 못함을 말한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6월 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혜승이 나타난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9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이 의를 원천윤으로 김수 오늘 동지중 추원사라 황치신을 인수부윤으로
박연성을 인순도 윤으로, 성임을 공조 참의로, 유서 권반을 첨지중추원사로, 성순조를 지사관원사로, 안지규를 진주목사로 삼았다. 김수원 성임은 일찍이 행직으로서 우선당에 출근하여 월인석보를 선사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그 공으로 모두 관직을 받았다. 안지규는 처음에 진주목사가 이었는데, 진주가 노숙동의 의미가 있는 땅에 가깝다고 하여 안지규를 공주목에 옮겨 제수하고 노숙도로 대신했다가 숙동이 어미상을 당하였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제수한 것이었다. 선사는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정서합니다. 세조실로 15권 세조 5년 2월 10일 개헌 첫 번째 기사. 혜성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10일 개회 두 번째 기사. 경혜로 아래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술자리를 베푸니 왕세자가 술을 올리었다. 임금이 야인, 중추, 이도리 등 8인을 인견하니 내종친가 좌의정 강명경 명원사 이계전, 좌참찬 박중손, 판원사 홍달손, 양상군 이징석, 호조판서 권준, 판한승 심해, 공조참판 윤사이윤, 한승부 이윤 윤사분, 우승지 권지, 좌보승지 김질, 우보승지 정식이 입시하였다. 예조판서 홍윤성을 불어서 진서를 고쳐 편찬하게 하였다. 겸사복 내금이에 명하여 좌우로 나누어 사후하게 하고 또 이징석과 박중손에게 명하여 사후하게 하니 박중손이 삼치를 계속해서 마쳤으므로 흑찰로 한 벌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10일 개헌 세 번째 기사. 병조의 싸래기를 별시위는 노비와 토선의 수를 상과하여 조정 3인을 주고 3번으로 나누어 1년씩 서로 교대하지만 숙의하기를 꺼려 영고를 칭타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조정을 영점하고 즐겨 역사시키는 자가 상당히 많으니 청컨대 이와 같은 무리의 조정을 모두 찾아내어 충분시키고 당자가 시위패 정원 50인 외에 해당하면 따로 패를 만들어 시위패 예의에 의하여 번상하게 하소서. 또 여러 고구려의 수령 등은 군사들의 청을 들어주어 전 가족이 전염병이라든가 어버이가 병이 났다든가 자기 몸이 병이 났다든가 하는 따위를 핑계하면 진성장을 가볍게 만들어 주어서 시위패를 허술하게 만드니 지금부터 진성장을 만들어 준 뒤에 사유로 갖춰 관찰사에게 보고하게 하고 관찰사는 불시에 접근하여 과연 거짓으로 속인 것이면 공신을 논하지 말고 작업을 강등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0점은 남의 명의나 문적을 빌어 강제로 차지하는 것이다. 진성장은 각 지방의 수령이 중앙에 보고하는 군인의 휴가 명단이나 공물, 물목장을 말한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1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혜성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1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한 명의 도승지 조승문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가서 북양에 새로 쌓은 방천을 살펴보건대 공력이 지극히 무거워서 농사철 전에 쉽게 다 쌓지 못하겠으니 우선 이를 정지시켜서 가을 추수까지 기다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11일 을축 첫 번째 기사. 혜성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11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의창군 이공의 집에 잔치를 내려주고 승지 등에게 명하여 가서 참여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11일 을축 세 번째 기사. 통사행 부 지사 여권사 정복을 보내어 여진에게 사로잡혔다가 도망하여 온 요동의 동령위 사람 김보를 안동하여 요동에 가서 풀어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1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혜성이 나타난 데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1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성사를 보았는데 영대군 이염, 계양군 이정, 익현군 이관, 의창군 이공, 판중추원사 홍달순,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사제감정 한치인 성공감정 아니 판관 이부 군자감 부정 윤 유효진 판관 진자강이 윤대한 임금이 한치인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항상 날마다 백관들을 접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데 대신들은 매양 상참이나 조계나 관사하는 날에 접하게 되나 소신들은 직질이 낮고 유가 많기 때문에 사람마다 접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의 마음에는 소신이나 대신이나
어찌 차이가 있겠는가? 금일 너희 소신들은 장차, 후일에는 대신이 될 자이다. 내가 한 집에서 한 나라를 만들었으므로 인정 세태를 자세하게 일찍부터 알고 있다. 대체로 인신이 임금 앞에 있게 되면 두려워 미혹해지고 겁내어 몸을 움츠리니 능히 본래 품은 생각을 다 말하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마땅히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펴서 숨김없이 모조리 다 말하라. 나도 마땅히 이를 체납하겠으며 말이 비록 맞지 않더라도 또한 재주지 않겠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유사를 먼저 하고 작은 허물은 용서하고 어진 인재를 천가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모르고 저지른 허물을 용서하는 데는 큰 것이 없으나 일부러 저지른 죄를 범하는 데는 작은 것이 없다 하였으니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은 징계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만 작은 허물에 이르렀으면 진실로 마땅히 용서할 것이다. 너희들이 동료에게 전하여 알리라 하고 또 고승지 조승문에게 이르기를 나의 이 말을 백관들에게 효유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13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밤에 정성방의 행랑에 불이 났다. 정성방은 한성부의 중부의 팔방 중의 하나이다. 행랑은 대문 양쪽의 하인들이 거처하는 방이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1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야인 중추 이두리가 하직하니 판내 시부사 전균에게 명하여 이두리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비가 너희 형제들을 보내어 서로 내조하게 하였고 또 너를 보내어 조정을 시위하게 함으로 내가 그 정성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안장 갖춘 말한 표를 내려주니 너가 그것을 자세히 전하라. 전에 왔던 조두가 돌아가면서 영리의 물건들을 빼앗아 갔는데 너가 너 아비에게 말하여 그를 벌수고 그 물건을 들을 찾아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장계를 갖춰서 아뢰어라. 너는 지금 멀리서 와서 조정을 시위하니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긴다. 속히 돌아오면 너희 생활을 보호하도록 내가 조치하겠다고 이내 홍사대도자 채낭을 내려주고 보화토, 노호치 등에게 각각 한 필씨과 홍사대도자 채낭을 내려주고 나머지 사인에게도 각각 홍사대도자 채낭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1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여러 관사의 중기에 청컨대 감찰의 서명을 써서 후일의 참고에 이바지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1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헨누리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15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좌찬성 권남 여조판서 홍윤성 판중추원사 이인선 중추원사 김구 병조참판 김순 예조참의 서거정 등이 시관이 되어 생원 유순 등 일백인과 진사 이복선 등 일백인을 뽑았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15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진주사람 별시위 주명령과 중일준 등이 좌의정 강명경에게 와서 고하기를 지난해 4월 대산에서 온 생불 덕생 덕승이 말하기를 사경 중에 광명이 있었고 강정성의 등신성이 나타났다. 강사의 아래 위의 획을 줄이고 이를 보면 왕자가 되므로 개국할 것을 알수 있다. 개태사에 중일인을 두면 수고하지 않더라도 대업을 이룰 수가 있다. 강정성과 주명령 일준 등은 전세에 나와서 더불어 동맹하였었다. 너희들이 급히 가서 이를 고하라 하였습니다. 하니 강명경이 이를 듣고서 그 말을 자세히 써서 즉시 아뢰었다. 명하여 주명령 일준을 의금부에 가두고 백호를 보내 덕승을 잡아오게 하였다. 이어서 내선을 내어서 강명경을 정원에서 대접하게 하였다. 등신성은 몸과 똑같은 크기의 별을 말한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1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헨누리 하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1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조화성지 윤자운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가서 주명령 일준 등을 국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16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일본군 대내전에서 사신을 보내어 조미를 달라고 고함으로 명하여 쌀 200석을 내려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16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주문사 김유래가 치게 하기를 광령의 백호 황령이 비밀의 신에게 말하기를 건주 도집이 이 올하 동화내치 등
동화 니치 등이 요동 총병관에게 고소하기를 도독 동창이 이번 가을에 조선에 갔었는데 조선의 국왕이 매일 잔치를 내려주고 또 안나의 보 궁금을 내려주었으니 그 형세를 헤아려 보건대 반드시 초모할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니 총병관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떤 곳에서 들었는가 하였습니다. 이 올합 등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눈으로 다 같이 본 것입니다. 하고 이어서 상으로 내려준 물건들을 고하였습니다. 총병관이 즉시 태감과 더불어 주달하고 비밀히 그 사실을 선포하지 않은 채 격려 동성을 동창이 사는 곳을 보내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17일 경호 첫 번째 기사 혜성이 나타났는데 급지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17일 경호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임영대군 이구가 지금 해주 온정에 가니 경이 그를 접대하는데 소홀히 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6월 18일 신민 첫 번째 기사 혜성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6월 18일 신민 두 번째 기사 오화관에 거동하여 사복과 내거미에게 명하여 사후하게 하고 강이생에게 경서를 강문하고 오위의 군사들로 하여금 싸움을 연습하게 하고 명하여 군사들에게 술과 고기를 먹이게 하였다. 또 양상군 이이징석, 좌참참 박중손에게 명하여 짝이 되어 화를 쏘게 하였는데 이이징석이 거듭맞으니 매 1년과 우구 한부를 내려주었다. 돌아오다가 좌이정 강명경의 집에 거동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18일 신민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환지는 그질이 거칠고 연약하여 쓰자마자 곧 떨어지니 문적을 오래 전할 수 없습니다. 또 종이를 만드는 자가 여러 관사의 서린 노비들과 공모하여 문서를 훔쳐다가 만들므로 이 때문에 공해의 창벽지와 국가의 긴요한 데 관계되는 문안이다. 환지로 되니 그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환지를 일체 금지시키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환지는 쓰던 종이를 다시 거두어서 이를 원료로 만든 재생종이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1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핵무리하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19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생원 진사의를 방방하였다. 방방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합격 증서를 주던 일인데 문 무관은 홍패를 생진과는 백패를 주었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6월 19일 임신 세 번째 기사 명하 이견신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20일 개요 첫 번째 기사 혜승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계속해서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6월 20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이무생을 선성군으로 이융생을 정석정으로 이견신을 송현정으로 홍윤성을 예조판서로 박미를 사관은 정원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6월 2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혜승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6월 2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전라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수교 가운데 군자창은 군수 물자를 비축하고 이 창은 진휴를 할 물자를 비축한다 였으며 국가에서 법을 세워서 각각 유사가 있어 주관했는데 여러 도의 관찰사 수령이 대체로 돌아보지 않고 뒤 섞어서 나눠주니 군수 물자가 날로 줄어듭니다. 이제부터 기건이 충청도의 병진년이나 경기의 갑자년이나 황해도의 병인년의 경우와 같지 아니하거든. 참거대 모두 군자미로서 진율하여 쓰는 자는 주의를 주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6월 2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혜승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6월 2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궁과 더불어 풍량의 이궁에 거동하니 왕세자와 백관들이 분사하여 어가를 호종하였다. 분사는 관할을 나누어 설치하는 제도인데 임금이 도성을 떠나 다른 곳에 장기간 머물 때 각사는 관할을 나누어 두 곳에서 일을 보았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2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혜승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25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입관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는데 산돼지 한 마리를 재초에게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15권 세조 5년 6월 26일 기며 첫 번째 기사 혜승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태조실록 15권 세조 5년 6월 26일 기며 두 번째 기사 안유, 안해, 안충 등은 평양보원군 조준의 비첩의 딸의 아들인데 밀병한 그를 올려 과거에 나그를 애그라니 그 그를 승정원에 내려주고 인하여 묻기를 안유 등은 지금 원종공신이 되었으니 과거에 나오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떠 하겠는가 하니 도승지 조승문 좌승지 김질이 아뢰기를 과거는 국가의 중요한 선거인데 천을로서 과거에 나오게 하는 일은 예부터 없었던 바이니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고 즉시 헌불로 하여금 사사로운 일로 밀봉을 올린 주애를 공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6월 26일 기며 세 번째 기사 이궁 앞의 다리가 대가가 겨우 지나가자 무너졌으므로 헌부에서 양주부사 김진지를 행문하도록 상한에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6월 26일 기며 네 번째 기사 충청도 도순문 진휼사 황수신이 종사관 신말주를 보내와서 문안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6월 26일 기며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 육조에서 공조판서 이변을 시켜 문안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2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혜승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2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저적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는데 잡은 짐승이 매우 많았다. 주소에 명하여 날짐승을 종묘에 전신하게 하였다. 임금이 사장에 있으면서 친히 쓴 서찰을 궁을 지키는 장상에게 내리기를 나가는 자가 있지 않으면 누가 임금의 마소를 지키겠으며 남아있는 자가 있지 않으면 누가 사직을 지키겠는가. 경등일이 마음을 다하여 직분을 지키고 밤낮으로 게으리 하지 않아 내가 즐거움을 누리고 복을 누리니 돌아보고 생각하기를 은근히 한다. 특별히 중궁의 족친 윤사분에게 명하여 술과 고기를 내려주게 하니 의정부에 모여서 한잔 마시도록 하라 하였다. 선친은 새로 난 물건은 먼저 신 위에 올리는 것이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27일 경진 세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가 경력 2 인전을 보내어 문안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2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이궁의 성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어가를 수정한 종친 제추에게 노리를 내려주고 아울러 술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6월 2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혜승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6월 29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입관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6월 29일 이모 세 번째 기사 관압사 이예순이 중국에서 돌아와 오다가 봉산에 이르러 병이 위독하여지니 내이 김유지와 이예손의 아들 이극견에게 명하여 가서 치료하게 하였다. 관압사는 사람이나 마술을 연동하여 먼 곳까지 호송하는 책임을 맡던 사신이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6월 29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우부승지 정식에게 명하여 소승과 선운을 가지고 영의정 정창손의 여차에 가서 대접하게 하였다. 여차는 여막살이하고 있는 막차를 말한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6월 29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유도장상이 검상 민순손을 보내어 연회를 내려준 것을 살해하는 전문을 올리기를 성상의 빛나신 고렬이 장려하는 뜻을 밝히 보이시고 구름 낀 하늘에 내리는 은택이 용렬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잘못 비치니 감격함이 더욱 깊어서 마음에 새겨맞지 않습니다. 생각한대 신등은 모두 잔약한 자질로서 다행히 성대한 조정을 만나 외람되게 제보의 반열에 드럽히고 있으므로 항상 시위 소천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근래 유수의 명을 받으니 더욱 두렵고 황송한 마음이 가늘한데 어찌 성상께서 특별히 두터운 위로를 더하시어 이내 이에 내주의 진귀한 음식을 나누어 주시고 심지어 외척의 중신을 보내시라고 뜻하였겠습니까? 성상의 유씨가 정녕하시니 번번스레 지척에서 어기지 못하겠습니다. 화연에서 취토하게 하시니 은택이 살갗게 사무쳐서 분수를 헤아려 보니 실로 넘치는 영광이므로 비록 몸이 가루가 된다 한들 갚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는 대개 지극한 인으로 함육하시고도 큰 도량으로 포용하시는 때를 삼가 만나 드디어 노둔한 무리들로 하여금 모두 녹병의 경사를 입게 하심이 신등은 삼가 마땅히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며 충성을 다하는데 더욱 마음을 더하겠으며 해가 뜨고 달이 발등한 것처럼 수가 많으시도록 항상 축원하겠습니다 하였다. 유도장사는 임금이 서울을 비울 때 도성에 남아 이를 지키는 장수와 재상을 말한다. 시위소천은
주운전에 나오는 말로 제득이나 근거가 없이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한가 자리만 차지하고 농만 먹음을 비가 일깟는 말이다. 내주는 대전과 궁중의 음식을 만들던 방을 말한다. 녹평은 임금이 신하를 대접하는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1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혜승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어가가 돌아오다가 소계천가에 머무니 서울에 머물던 의정부 육조에서 풍정을 바치고 음악을 연주하였다. 왕세자가 술을 올리고 다음에 좌의정 강명경 효령대군 이보 하동부원군 정인지 양산군 이징석 공조판서 이변 등이 술을 올리니 어가를 수종하던 종친 제추와 서울에 머물렀던 종친 제추에게 잔치를 내려주었다. 백관들이 동서문 밖으로 나와 어가를 맞이하였다. 해질녘에 환궁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1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도 도주 종성직과 종성직이 한자가 다른 일기주 진궁 원영 축전주 태제 도독 사마소경 등은 조신 교례가 각각 사신을 보내어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1일 개미 세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이순지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황건을 보내 임영대군 이구에게 잔치를 내려주니 경이 그에게 잔치하여 위로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3일 을리우 첫 번째 기사. 행첨지 중추원사 김구 군기 부정 김석재를 명수하여 새 진법을 의논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3일 을리우 두 번째 기사. 기로에게 보재원에서 잔치를 내려주고 도승지 조승문에게 명하여 선운을 가지고 가서 내려주게 하였다. 이놈의 술판이야.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3일 을리우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제용감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동방구품 이상과 서방유품 이상은 예대로 품포를 바치는데 행직의 당상과 봉조청의 당상 등이 홀로 바치지 않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지금부터는 포를 바치도록 하소서. 또 서번 행직인 가운데 갑사를 제외한 육품 이상 산직의 품계로서 참회의 직을 띈 자도 또한 본품에 따라서 포를 바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제용감은 포물 인삼의 진헌 및 의복 사, 나, 능, 단의 사예와 포화의 염직을 맡아보던 관하이다. 품포는 나라의 관리들이 품계에 따라 해마다 나라에 바치던 마포나 저포를 말한다. 봉조청은 벼슬에서 물러난 고위 관원이 명예롭게 대우하기 위해 특별히 내린 벼슬이다. 조정에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만 자문에 응할 뿐 한가하고 명예로운 신분을 뜻한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4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좌의정 강명경 예조판서 홍윤성 형제법안 병조판사 한명회와 승지 등이 시식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나는 문풍을 일으켜 인재를 많이 얻고자 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혹은 친히 경사를 강하기도 하고 혹은 명하여 시문을 짓도록 하여 선비의 습속을 권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집현전을 다 없애놓고 무슨 말이야? 이어서 보덕 최선복 사경 이숙감 민정 정자 허종 예문대교, 이수남, 검열, 김중형 등에게 맹자, 중용, 대학을 강하게 하고 선정관 김처지, 신흥지 등에게 진법을 강하게 하였다. 정조사 조효문과 부사 윤길생 등이 와서 봉양하니 인견하고 술을 올리도록 하였다. 기로제추 이휴 등이 잔치를 내려준 것을 사리하니 또한 술잔을 올리게 하고 이휴에게 이르기를 80의 아들을 낳은 것은 고금에 드문 것이다. 하고 이어서 최단의 일령을 내려주면서 말하기를 아들을 낳은 것을 축복하기 때문이니 재상은 그리 알라 하였다. 와이 80의 아들을 낳았어.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4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전제하기를 다섯 아들이 등과 한 부모에게는 해마다 쌀 20석을 내려주고 부모가 이미 죽은 자는 추봉하여 소재한 고울로 하여금 치재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5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고원에 나아가서 벌 쏘는 것을 구경하니 내종친과 병조판서 한명회 반중주원사 홍달손 중주원사 박강 행첨지 중주원사 김구 행상호군 김말 홍익성 김계
예조판서 홍윤성 행창호군 김수원 강순 이비 어떻게 민달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사복시 부장 등에게 사후 학예하고 친히 2조 좌랑 최헌보 병조 좌랑 이극증 이형원 사순추부 이극균 승무는 부결이 최호 주석 구치동 성균 학장 민우증 승무는 저작 어세공 등에게 역학계몽 맹자를 강하게 하고 부장 등에게 진법을 강하게 하였다. 한명에게 활 한장, 홍달성과 우승지 정식에게 돌솥 각각 한 개씩을 유도 장상에게 말 각각 한 필씩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5일 정의 두 번째 기사 세진법을 충청도의 도제제사 차치사 및 여러 진업에 보내주었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6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혜승이 나타난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6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오찬성 권남이 상서하기를 신이 병으로 휴가 중에 있어서 임금님의 마술을 지키는 일에도 사직을 지키는 일에도 참여하지 못 않았는데 지금 말을 내려주시는 은혜가 서울에 남아 지키던 장성의 예와 같으니 명을 듣고 놀라워서 몸둘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즉시 예고라에 사양하려고 하였으나 다만 여러 나라의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신이 흐리고 기운이 쇠모하여 감이 나아가지 못하였으니 더욱 황송함이 더합니다. 대체로 그 말을 내려주는 것은 공이 건 자에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인주는 한번 눈살을 찌그리고 한번 웃는 것도 아낀다는데 하물며 이러한 내구말을 함부로 공이 없는 자에게 주겠습니까? 성은이 만극하여 몸을 어루만지면서 감격함을 알겠으나 그러나 상을 참남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을 어긋남이 있을까 두렵고 혹시라도 제체를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맞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구우하게 부끄러워하는 뜻을 헤아리시어 언명을 도로 거두시면 공도의 심이 다행하겠습니다. 신이 어찌 구우하게 작은 헤아림을 얻고자 해서 이겠습니까? 하니 어서로 답하기를. 너는 오직 공을 자랑하지 않으니 천하에서 너와 더불어 공을 다툴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궁궐에 있으면서 사이에서 위엄을 보이고 경은 집에 있으면서 경성을 직무하였으므로 그 공을 힘써 상을 주어 스스로 전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아이고, 예. 대리를 사양하지 말라. 어찌 대체를 허물어뜨린 자가 있겠는가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7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야인 이진거 등 사인을 인견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7일 기축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원종공신 양첩의 아들 곽헌 등의 상언에 의가해 아뢰기를 원종공신으로서 적실의 아들이 없으면 청건대 첩의 아들 중에 장자를 충찬위에 속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충찬위는 오위의 중좌위에 속하던 군대인데 원종공신이 그 적실의 자손과 첩의 자손으로서 승중 장손으로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자를 로 조직되어 있었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8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헷놀이하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8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병조판사 한명예가 아뢰기를 의금부에 갇힌 제수 주명령이 말하기를 중덕성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진주 목사와 판관이 군사를 훈련하여 모반하였을 때 한명예가 그 업무에 참여하여 알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신은 황건왕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임금이 즉시 불러보고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였다. 한명예가 다시 아뢰기를 이와 같은 사람 모름지기 추액하여 징계하여야 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밝게 추액하여 크게 징계하고자 한다면 공사에 연루되어 옥에 갇힌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다. 또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이를 신문한다면 뒤에 이와 같이 불량한 무리가 공신을 모함하는 일이 있을까 두렵다. 내가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는 것은 특별히 방미두점하려는 것이다 했다. 방미두점은 어떤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음이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8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승지 조승문 윤자운 등에게 명하여 좌이전 강맹경의 집에 가서 단성의 죄수 강도 백인경 등의 일을 의논하게 하고 이어서 경상도 관찰사 이극백에 유시하기를 지금 경찰관 김양경의 추구한 개본을 상관이 매처에서 강도질한 것이 한 가지 모양이고 또 이른바 일어난 작물도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인데 그 숫자가 또한 적다. 이것은 억지로 취초하여 죄를 잘못 빠뜨린 것인가
의심된다. 박귀승의 사건에도 같은 점이 있으니 나는 다시 조관을 보내 이를 국문하고자 하는데 영의 고생이 너무나 무거우므로 만일 조금이라도 고려할 기회를 놓치게 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까 염려된다. 경이 그것을 조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굶주려서 병이 나지 않도록 하라. 만약 한 사람이라도 죽는다면 경은 반드시 죄책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제주시로 15군 세조 5년 3월 8일경인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길생의 집에 강도질 한 자는 바로 백인경이었다. 그러나 단성현감 유말손, 의령현감 윤자영, 삼가현감 김효영, 함안군사 이항무 등이 박귀승의 잘못 도적으로 몰아서 죄를 뒤집어씌워 옥사를 이루고도 무고한 5, 6인을 고문하여 죽게 하였으니 그들을 추국하여 아뢰라 하고 이어서 형조의 교지를 내리기를 경상도 의령의 죄수 박귀승을 속히 임문하여 석방하게 하라 하였다. 제주시로 15군 세조 5년 3월 8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전 병조 참의 한계희를 기복하여 육전 상정소에 벼슬 하도록 명하니 한계희가 백이 백립 차림으로 승정원에 숙직하는 방으로 와서 승적이 몰래 이야기하고 돌아갔다. 제주시로 15군 세조 5년 3월 8일 경인 여섯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구제의 모든 사대부의 적처는 한결같이 남편의 직질에 의하여 관품에 따라 봉작하였으나 다만 미처 봉작을 받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는 남편의 직질이 비록 현달한데 이르렀더라도 신주 안에 다만 성씨만을 쓰니 서인의 처와 다름이 없고 특히 부부 한 몸이라는 뜻에 맞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그 남편이 현재 관직에 있는데 그 아내가 미처 봉작을 받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 자손과 족신으로 하여금 봉작의 예를 참조하여 사조와 본관을 기록하고 이조에 고하여 추증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10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친히 선잠재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였다. 이어서 사정들에 나아가서 도승지 조승문이 경기의 구황 사목을 아뢰었다. 술자리를 베푸니 조승문과 판내 시부사 전근이 술을 올렸다. 경상도의 강도를 추구할 경찰관인 판군자 감사 김필이 하직한이 불러서 보고 술을 올리도록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나의 뜻을 알 것이다. 모름지기 험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였다. 법률은 죄수에 대하여 신중히 심의합니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10일 MGN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 채찰사 신숙주가 치계하기를 신이 회령에 이르러 올량하 알타리 등의 여러 추장들을 불러서 성상의 뜻을 가지고 다이르고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지금 명을 받들고 와서 너희들의 정원을 들어주고 장차 올적합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과 더불어 화해하게 할 터인데 너희들의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여러 추장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모두 전하의 우리들을 위한 지극한 계책이시니 감히 명하신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하였습니다. 또 유상동합을 종성으로 불러 김파아대 등과 대면하여 약속하게 하니 모두 명한 대로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유상동합이 말하기를 제가 더근대 올적합이니 수주에 와서 화해하기를 의논한다 하나 다만 아직 그 말을 듣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므로 신이 즉시 유상통합의 매부 접이통합을 시켜 그 이인을 불렀더니 올적합으로 이름이 가상합이라는 자가 이름이 왔습니다. 신이 그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저희 본래 올량합인데 일찍이 올적합에게 포로가 되었으나 어미는 이곳에 있어 매양 왕래하면서 서로 만나보았습니다. 지금 오는 길에 올미가 올스캅의 야단기가 사는 곳을 거쳤는데 야단기 등이 말하기를 너가 올량합에 사는 곳에 가거든 나를 위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우레가 바야흐로 일어나다가 혹은 그치기도 하고 두 군사가 서로 싸우다가 혹은 화해하기도 한다. 죽은 자는 그만이지만 살아있는 자는 되돌려주고 서로 더불어 화해하여 평안히 사는 것이 어떤가 라고 하라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올량합의 유상동합 등도 또한 좌중에 있었는데 신이 가상합에게 말하길 너는 야단기에게 돌아가서 말하기를 우선 우리 성상께서 신무하시어 환난을 평정하고서 동화를 무육하시고 사방을 정수하여서 이속의 종족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나라 사람과 같이 하며 구악을 모조리 떨쳐버리고 멀거나 가까운 곳이 없이 친자식같이 보호한다는 말을 또한 너희들도 들어서 할 것이다.
지금도 근데 야당기 등의 처자가 올량아백에 죽거나 사로잡혔다 하니 성사께서는 그들이 죽거나 유리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명하여 올량아백을 다 잃어서 그들이 사로잡은 자를 돌려주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각 전의 원한을 떨쳐버리고 화해하도록 하셨다. 너희들도 와서 명을 받는 것이 가하다. 너희들이 비록 군사를 이렇게 보복하기를 꾀하고자 하지만 너희가 지금 보건대 이러한 무리들이 모두 우리의 건경의 삶에서 우리나라에 진입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기를 우리나라 사람과 같지 않은데 변장이 어찌 모른지 하고 방관하겠는가? 하물며 내가 이곳에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너희가 어찌 반드시 이익을 보리라고 기필할 수 있겠는가? 무릇 이를 당하면 시기를 놓칠 수 없는 것이니 와서 왕비를 듣고 처자를 데리고 가서 각각 생업을 편안히 하면서 자주자주 조현하여 성상의 연택을 받도록 하라. 성상께서 너희들을 대접하는 데 어찌 멀고 가까운 곳이 있겠는가? 만약 어기면서 무례하게 한가하면 올즉합의 땅도 또한 수일정의 거리에 지나지 않으니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내가 지금 명을 받들고 와서 방비를 정리하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끝마쳤으니 또한 이곳에 머물도록 오래도록 이곳에 오도록 머물지 않을 것이다. 오려면 마땅히 속히 오라 하. 고 하라 하였더니 가상합이 말하기를 상위께서 먼 곳에까지 사는 사람까지 연휴하시니 은혜가 지극히 무거운데 누가 감히 오지 않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신이 곧 글을 지어 여진 글자로 번역하여 가상합에게 붙여서 야단기 등을 타일렀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근자의 골간 올적합의 마상합이 목계를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조아호 올적합이 목계를 보내어 말하기를 올금이 올미거, 올적합이, 올량합, 알타리 등에게 공격, 살해당하여 처자들이 사로잡혔는데 이로 인하여 길이 막혔으니 골간 지방의 딴 길을 따라 조연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우리 전하께서 신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올적합이 올량합 알타리와 더불어 예보다 서로 원수가 되어 죽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진실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그러나 저들이 비록 이 속의 종족이라 하더라도 인정은 같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 사람과 한 가지로 돌보는 것이다. 지금 저들이 무익하게 개죽음하고 처자가 이산하여 울부짖으며 비통해하니 하늘도 또한 반드시 이들을 처근하게 여길 것이다. 내가 바야흐로 환란을 평정하고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제의 종 야인을 돌보기를 친자식같이 하는 때에 만약 이들을 보호하여 편안하게 하지 않는다면 어찌 천심에 합하겠는가? 내가 가서 올적합 알타리에게 타일러 사로잡은 자들을 돌려주게 하고 왕하를 막지 말게 하라. 올적합도 또한 길이 막힐까 두려워하고 하지 말고 자주자주 내조하게 하라. 각각 전의 원한을 떨쳐버리고 생업을 편안히 하게 하라 하셨다. 내가 지금 명을 받들고 와서 변방을 순행하며 초유하여 올적합 알타리 등이 이미 모두 명을 듣고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사로잡은 자를 쇄출하고 더불어 원수를 풀려고 원하고 있다. 너희들의 처자도 또한 유리하여 외롭고 고생하면서 날마다 너희가 오기를 바라고 있다. 마침 가상합이 와서 도착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를 시켜 말을 전하게 하니 속히 와서 데리고 돌아가 처자들로 하여금 한 곳에 단란하게 모여 편안하게 살면서 생업을 즐기게 하라. 이로써 우리 성상의 차마 떨치지 못하는 인애를 받드는 것도 또한 옳지 않겠는가? 오로지 우리 승천 제도 열문 영무 왕전하께서 신무하시어 환난을 평정하고 동토를 무육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만물을 대우하는 데 일시동인하시니 위엄과 은혜가 먼 곳에까지 미치어 동이 북적이 앞을 다투어 충성을 바쳐 오는 것이 마치 불나비가 촛불에 달려드는 것과 같다. 이만주 동창 등이 전에 나라에 적이 되었다가 지금 모두 투하하고 아들을 보내어 입시하니 전하께서 또한 옛 혐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대접하기를 한결같이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에게 무슨 다른 것이 있겠는가? 올량합이 지금 이미 명을 듣고 감히 나의 누가 어떻게 하겠는가? 너희들은 의심하여 두 마음을 먹지 말고 길이 막힐까 염려하지 말고 빨리 와서 명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올량합 등은 신의 말을 듣고 또한 모두 은혜에 감동하여 좌중에게 저희끼리 서로 이르기를
상인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계책을 비록 아비가 자식을 연유하더라도 또한 이보다 지나치지는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지금 전년에 조연한 자를 상고하니 화라온 외에 재성 올즉합은 한 사람도 온 자가 없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길이 막혔을까 두려워한 것이요. 또 올즉합 등이 일찍이 경원에서 도둑질한 것도 또한 이 때문에 스스로 의심한 것뿐입니다. 신이 가만히 헤아리건대 지금 저들이 올량합과 더불어 원수가 되었는데도 지금 와서 화해를 모색하는 것은 올량합이 두려웠으가 아니라 우리의 원조를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 마음도 또한 반드시 충성을 바쳐서 올량합의 세력을 고립시키고자 하니 그들을 부른다면 반드시 아무 일 없이 올 형세입니다. 또한 우리의 계책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쪽으로 위무할 때를 당한 것이니 신은 한편으로 연유하고 모욕하는 뜻을 보이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위협하여 두렵게 하겠습니다. 또 가상합에게 니마차 올즉합의 우두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길을 지나게 하고 그 글을 써서 그에게 우두로 하여금 재성 올즉합에게 전하여 초유하게 하였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지금 왕지를 받들고 변방을 순행하면서 제종 야인을 초안하고 있다. 너가 재성 올즉합의 두목에게 두루 고하여 와서 왕지를 듣도록 하라. 올즉합 알타리 등은 지금 이미 명을 받들고 화해하였으니 너희들도 길이 막혔을까 의심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 하였습니다. 신이 차례로 온성 경운에 이르러 올량합 여진 등을 초유하였더니 모두 명한 대로 하였습니다. 골간의 마상합과 김관루를 불러서 대면하여 약속하게 하고 또 재성 올즉합의 두목이 사는 곳에 글을 지어 번역하여 보냈는데 그 글이 이르기를 오로지 우리 승천 채도 열무 영무 왕전하께서 병부를 잡고 천운을 타고서 화난을 평정하여 동하를 무욕하시고 도의 산용을 나라 사람과 한 가지로 돌보시니 은혜와 위엄이 아울러 미쳐서 멀거나 가까운 곳에 다투어오기를 아들이 어미 품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이 한다. 근자의 올량아 발타리 등이 올미거 올즉합의 옛 원수를 갚고자 꾀하여 그들의 불비한 틈을 타서 처자를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우리 전하께서는 그들이 죽거나 유리한 것을 불쌍히 여겨요. 신에게 명하여 변방에 가서 안집하게 하고 피차로 하여금 각각 전의 원한을 떨쳐버리고 길이 생업을 편안하게 하고 또 너희들의 조연하는 길을 통하게 하였다. 내가 와서 선유하니 올량합 알타리 등이 모조리 다이 말을 조아리고 명을 듣고서 너희와 더불어 원수를 풀고 다시는 서로 원수가 되지 않기를 원하였다. 지금 거울간 올즉합 마상합으로 하여금 올미거의 두목을 불어서 그들과 더불어 대면하여 약속하게 하니 너희가 마상합을 올미거에게 인도하여 이르게 하는 것이 가하다. 또 이러한 뜻을 재성의 두목에게 달려서 길이 막혔을까 염려하지 말고 와서 왕지를 듣게 하라 하였습니다. 또 야단기 등에게 다시 타이르는 것을 가상합에게 주어서 가지고 가게 하였는데 그런 같습니다. 신이 처음에 먼저 사람을 보내 올즉합을 부르고자 하였으나 올즉합이 이미 왔는데도 올량합이 오고자 하지 않는다면 올즉합에게 경멸을 당할까 염려하여 지금 이미 사람을 보내 먼저 사로잡은 사람과 가축을 찾아냈으니 그들이 온다면 이를 주겠습니다. 또 이미 찾아냈는데도 올즉합이 오지 않는다면 올량합에게 경멸당할까 염려하여 이미 양도에 사람을 보내어 갔다가 돌아오는 정도와 그곳에 이르러 이를 의논할 시간을 계산해 거의 한 달이 이르며 올즉합이 이미 이르렀더라도 강을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멀고 가까운 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과 가축을 찾아내고 여러 초장을 모아서 환부하도록 약속을 정하는데 또한 거의 한 달이 걸리겠습니다. 신이 서울에 있을 때 3개월 안에 끝마칠 수 있으리라고 헤아렸으나 지금 와서 헤아리니 여건이 달라 곳곳에서 일이 너저어집니다. 연하를 하직하고 떠난 때가 바뀌고 절기가 변하니 밤낮으로 성상에 계신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정을 능히 억누리지 못합니다. 또 낭발아하니 말하기를 근래에 듣건대 올즉합 이만녀 군사가 와서 복수하고자 한다 합니다. 하므로 신은 또 저들에게 화해를 청하는 일이 잘못된 계책일런지 어찌 알겠는가고 염려하여 지금 연습 사일한 것에 의거 육진군의 부스를 짜고 정하게 훈련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대 올즉합 알타리 여진 등 육진의 건경을 빙 둘러싸고 있는데 특별히 성상 은혜를 받으러 오직 변장의 부리는 자들은 우리나라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이 지금 오고 곳곳에서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 달려와서 다투 알련하는데 수백 명씩 때를 이룹니다. 올즉합 등은
땅힘으로서 은혜와 위엄이 미치기는 하지만 이러한 무리와 같지 않습니다. 지금 초물을 할퇴를 당하여 마땅히 그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신은 소재한 변장으로 하여금 사로잡히는 올즉합의 처자를 불러서 호화하게 음식을 먹이게 하고 양식을 적당히 주어서 상상의 은혜를 유시하고 성상께서 제종 야인을 멀거나 가까이 오매에 따라 후하거나 박함이 없이 대접한다는 뜻을 말하고 각각 돌아가서 그들의 남편에게 성상이 아버지와 같더라고 말하게 하여 저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병부는 군사를 동원할 때 사용하던 신부이다. 표면에 발병이라 썼으며 좌부는 궁내에 두고 우부는 절도사 등에게 주었다. 발병부라고 한다. 일시동의는 모두를 편안하게 평등하게 보아 똑같이 사랑합니다. 화라오는 홀라오니다.